여기 혼자 거리에 남겨진 강아지가 있어요. 사람들은 유기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키우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좀 유기견이면 이제 병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리고 걔네는 한번 버림받은 애들인데 진짜 제가 다시 키웠을 때또더 잘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좀 유기견 키우고 싶은데 약간 좀 불쌍하기도 해서 키워보고 싶은데 빨리 죽을 것 같고 정적이 좀 약해 보여서 빨리 죽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. 우리가 찾은 문제점은 사람들이 유기견을 너무 약하고 병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생각했습니다. 유기견?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유기견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저는 유기견들이 쓰는 이력서를 생각했어요. 이력서를 통해 유기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유기견 입양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100명의 사람들을 설문하여 유기견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추출했어요. 그렇게 해서 30명의 사람들이 유기견들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당신이 채용해 주세요.